안녕하세요. 새 감독님들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연 감독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의 낮가밤을 연출한 김소영이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백야를 연출한 연문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력의 언어를 연출한 황현지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관객과에 대한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스크린 여기 끝쪽하고 그 좌석 앞쪽을 보시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비춰주시면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다들 들어오셔서 영화 보시면서 떠올랐던 질문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전달하고 답변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객분들이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는 동안 제가 준비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낮가방 김소연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두 사람이 식사하는 장면이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엄청 둘다 힘들고 피곤한 상황인데도 잘 챙겨 먹는 두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되게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청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사람이 어떤 사회적으로 그 정상적이다, 아니면 평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루트에서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벗어나게 되면서 느끼게 된 어떤 외로움이나 딜레마가 계속해서 영화에서 드러났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이런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히 신경 쓰셨던 부분이나 뭐 연출이나 장면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있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크게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좀 시간대의 활용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대가 일단 없고, 그리고 우철이라는 인물은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밤에 환한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 자야 하니까 빛을 항상 차단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지영이라는 사람은 낮에 일을 하지만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빛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빛을 차단하는 행위를 커튼을 닫는 걸 통해서 보여준다거나, 그 잠을 방해하는 빛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려고 한다거나, 창문을 열고 그 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들의 어떤 그런 결핍 같은 거를 좀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결혼하는 친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친구는 남편 될 사람이 모는 차를 타고 가고, 이제 주인공은 혼자서 이제 걸어서 그 기찻길 앞에 서는데, 그 장면이 되게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뭔가 장면들을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빛에 관련된 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뜻밖이었고, 저도 이제 두 사람이 낮과 밤 다른 시간대에 일하지만 그 여자 주인공도 계속해서 커튼이 쳐져 있는 그런 어두운 데서 일한다는 점에서 되게 빛이랑 멀리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은 백야의 연문경 감독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인 지혜가 남자친구하고 다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 때문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제 그말 한마디가 되게 좀 오랫동안 남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 근데 이게 자신으로부터든 타인으로부터든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탓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잘 들어내준 대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감독님이 어떤 대사를 쓰시면서, 백야의 대사를 쓰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나 때문에라는 대사는 네, 정확하게 주변 사람들이 혹은 지혜 피해자 자기 자신조차 자기 탓을 하게 되는 상황에 보통 놓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겪는 피해자는 그랬을 때 사실 제가 판단하기엔
물론 피해자의 모습도 가지각색이고 그건 역시 표현하려고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피해자를 둘러싸는 어떤 시선들이나 언어들은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공격적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막뭐너 때문이잖아. 뭐 아주 흔한 그런 예시로 사용되는 뭐 네가 꼬리를 쳤잖아 라든지 그런 정도의 폭력적인 언어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미묘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동정의 형태를 띠기도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한테 올때더 미세한 상처가 되는 일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자 선배한테 자기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듣는 장면도 어떻게 보면 서사에는 큰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상황에 놓인 지혜는 내 글이 배타적이다라는 것도 아 그럼 내가 배타적이어서 내가 만드는 작품도 배타적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여러 가지 사단을 내서 이 사람들을 다 곤란하게 한 건가라는 자기 혐오와 불안으로 계속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 미세한 말들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 분명한 말들은 그래 저 사람은 나쁘고 저런 말들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되고 끝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화두이지만 이 사람이 이런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환경 안에서 나름 그래도 편을 들어준다고 하면서도 상처 주게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 자체를 좀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세심하게 대사를 쓰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또 말씀 들어보니까 네, 더 공감 가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 다음은 무력의 언어 황현진 감독님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팬데믹의 영향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올해 출품된 작품 중에서 디스토피아 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무력의 언어도 그 중에 한 작품이었는데, 이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이라는 설정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디스토피아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기오염이랑 목소리를 소재로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이 소재들을 통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싶으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약간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된 건데 제가 원래 지방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잔뜩 꿈을 안고 서울에 딱 상경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내 목표를 이루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되게 미세먼지 때문에 목도 너무 아프고 피부도 너무 안 좋아지니까 앞으로 이렇게 지구가 점점 이렇게 피폐해지면 내가 뭔가를 잃어도 사람들이 오히려 생존에만 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시작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고, 뭔가 세상이 조금 계속 빨라지니까 빠르고 좀 적응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점점 뭔가 개인적인 사람들은 점점 연약해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사람들이고, 저에게는 감정들이 이렇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게좀 무뎌지지 않았으면 하니까 지금 그런 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그 톡방에서도 그 소재가 신선하다는 관객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 관객분들 질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낮가밤, 영화 내내 두 사람의 무기력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두 사람의 관계도 어긋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암시된 것 같다고 느꼈는데 결말 부분에서 분위기를 전환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계속 뭔가 무기력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조금씩 무력을 두 사람이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엔딩에서 엔딩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조금 당장 뭐 다음 주에 다시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 오늘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는 굉장히 큰
뭔가 희망이 될 거다라는 거를 좀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었어가지고 궁극적으로도. 그래서 엔딩을 조금 그게 꿈일지도 모르고 진짜로 가서 춤을 춘 걸지도 모르지만 그냥 좀 밝은 분위기에서 지금 당장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걱정 없이 좀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영화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보면서 아 진짜 이 영화는 다 좋은데 마지막 장면이 너무 사기다. 진짜 음악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저 집에서 혼자서 그 노래 막 틀어놓고 계속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 감독님께서도 연기도 하셨잖아요. 그춤 추실 때 어렵지 않으셨어요? 아, 그 춤을 엄청 열심히 연습을 했고, 원래는 훨씬 더 멋진 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막 같이 김우경 배우랑 연습을 하다가,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렇게 멋진 춤을 출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좀 편하게 추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이제 집을 할때 어떤 분께서 율동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좋은 단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너무 귀엽고 잘 어울렸어요, 노래랑. 네, 너무 좋았고. 그리고 백야하고 무력의 언어 두 작품에 같이 질문 주셨는데, 공통점으로 보이는 게 영 제너레이션의 등장과 그로부터 받는 위로인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들이 의도적으로 설정한 부분이신 건지, 맞다면 그로부터 담고 싶었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윤문경 감독님 먼저. 네. 원래는 지금 들으면서 마지막 장면이 뭐 진짜 바다에 갔을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사실 춤을 너무 이렇게 예쁘게 추니까 라라랜드처럼 환상이지만 너무 예쁘고 슬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마지막 장면이 처음 초고에서는 꿈 같은 거였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악몽이랑 과거의 기억이랑 이런 것들이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꿈 혹은 환상으로라도 그런 만남과 위로를 주고 싶었는데, 현실에서는 사실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정말 누가 봐도 고등학생 같은 배우분을 캐스팅했었어요. 여름에 모두 아시다시피 장마와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막 엄청난 패닉에 빠지고 다시 그분 학교에 가야 해서 다시 캐스팅을 급하게 제가 이전에 이제 배우로서 연극을 할때 같이 연극했던 친구를 섭외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그 배우가 가진 뭐랄까 핵심적인 색깔 같은 표정이나 태도 같은 것에서 이 친구가 정아, 극중의 정아라면 실제로 지혜를 만나서 이런 말을 들려줄 수도 있겠다. 이 친구는 실제로 그런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고, 혼자서 많은, 뭐랄까, 생각을 거친 후에 그 말을 건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제가,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이렇고 이렇고를 이름을 붙여버리면 좀 오히려 별론 것 같고, 그냥 그 배우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등과 동시에, 이게 작년에 제작 지원작이었는데 여성영화제의 거기서 멘토분들 말고 다른 또 관련자분이 계셨는데 정화의 사이드 스토리는 정화의 학교에는 스쿨 미투가 이미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다들 아 그러면 장편이 돼야죠 하면서 넘어갔는데 사실은 많은 걸 설명하지 않아도 혹은 누군가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지 않아도 정화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혹은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비슷한 종류의 가해에 대해서 분노하고 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좀 가족이 죽은 것에 대한 혼란과 뭐 어디를 향해야 될지 모르는 열받음과 이런 것들이
혼자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피해자고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를 우선은 충분한 시간 동안 이해하고 있는 친구일 거고, 실제로도 지금의 청소년들은 제가 청소년일 때에 비해서 이런 일들, 이런 뉴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했고, 저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많은 직접적인 만남을 가져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영 제너레이션에게 거는 희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 정아역 배우분이랑 감독님이 또 연기해주셨잖아요, 주연 분을. 근데 되게 좀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캐스팅하신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영화를 보다가 그냥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덧붙이면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같이 했던 공연이 퀴어한 낭독극장이라는 공연인데, 혹시 최은영 작가님의 그 여름이라는 단편소설 아시나요? 그 작품을 이제 낭독식으로 공연하는 거였는데, 그 친구의 역할이 수희였고 제가 은진가? 그러니까 그 친구의 여자친구를 제가 꼬셔서 뺏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얘는 뺏기면서 이렇게 그 특유의 표정으로 막 엄청나게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고 그 눈이 있는데, 저랑 붙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되게 좋은 표정과 눈을 가진 배우라고 생각했어서 저는 닮은 줄은 몰랐고요. 네. 네, 맞아요. 저도 보면서 눈빛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같은 질문에 대한 황현재 감독님 답변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엔딩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꿈은 아니고, 그냥 그 아이를 만난 다음 시간에 이제 땅을 파는 이유는 엄마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서 위를 파두고 다시 그대로 살아갈 텐데, 그 전과 좀 다른 게 있다면, 아이를 만나기 전에는 계속 세상과 좀 타협을 하면서 목소리 의식도 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엄마의 말대로 아이를 만남으로써 조금 다시 되새기면서 앞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 더 알고 다짐하고, 좀 그런 다짐을 하는 엔딩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아까 관객분께서 주신 질문이랑 저도 조금 비슷한 질문 하나 준비해 왔었는데, 어쨌든 그게 일종의 재난 상황이잖아요, 이제 영화에서 설정해 주신 그런 상황이. 근데 거기서 가장 약한 위치로 내몰릴 수 있는 여성이랑 어린이가 등장해서 이제 일종의 연대를 한다는 말이죠, 그 영화에서. 근데 되게 두 사람이 서로한테 삶의 자세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큰 가르침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영화 속에서.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요즘같이 백내시가 심한 시대에서 더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이 주인공과 우연히 마주쳐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힘을 주는 그 인물로 어린이를 설정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두 사람으로 어떤 느낌을 내고 싶으셨는지. 시나리오를 쓸때 연령이 엄마 연령 그 중간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나오는데, 제가 글을 쓸 때는 엄마가 저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어쩌면 내 미래의 내 딸이고, 그리고 그 아이는 또 누군가의 아이고, 그럼 그 세대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했었고, 예전에 조카랑 얘기를 하는데, 조카가 초등학생일 때,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돼서 놀이터에서 다 마스크를 쓰고 노는 걸 보고, 아, 지구가 망하기 전에 막 자기는 이미, 저는 이미 재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앞으로 올 재난을 더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마스크를 안 쓰던 시절을 기억하니까, 이게 마스크를 쓰는 이게 저한테는 약간 좀 이색적이고 고난 같은 느낌인데, 아이들은 이게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 세대로 그런 것들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대별로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다 싶어서 연령대를 이렇게 차이를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으로 우리 낮가밤 좀 긴데요. 둘이 싸그두 주인공이 싸우고 나서 우철이 집에 일부러 늦게 들어가고 지영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데 지영은 우철의 생일을 챙겨주려고 밤을 새워서 우철의 퇴근 시간에 맞춰주는 것이 인상 깊다. 또 마지막에 빛을 그리워하는 지영이 우철의 생일초를 불기 위해서 커튼을 닫고 우철이 초를 불어서 어둠을 만드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시나리오 쓰고 나서 이제 배우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했던 했던 설정인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에 치여있고 똑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게 지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더 우철이가 일을 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들만의 약간 질서처럼 항상 우철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고 치우는 일을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더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우철이도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을 때그 반대쪽에서 먼저 좀 손을 내밀어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두 사람이 서로 조금 힘든 시기가 있어도 그래도 그게 타이밍이 엇갈려 가면서 관계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걸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네, 두 사람이 계속해서 힘든 상황임에도 어떻게든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게 되게 좀 공감도 되고 찡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의 낮과 밤과 이제 백야 감독님들께 같이 질문해 주셨는데, 연출과 배우를 겸하시면서 느낀 점이 궁금하시다고 물어봐 주셨는데, 연문경 감독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장르가 코미디였으면 어떤 면에선 덜 힘들고 재미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이성을 써서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티키타카를 하고 같이 보고 이것들은 좀더 뭐랄까 이성적인 작업일 수도 있는데 지혜라는 인물은 아무튼 사실 연출을 거의 처음 해보다시피 왜냐면 이 전작은 아주 저의 삶의 짧은 단편이었고 이 정도의 규모로 감독을 해본 건 처음이다 보니 안 그래도 모든 것들을 신경 쓰느라 막 거의 하이퍼 상태인데 그거를 연기에 몰입을 했다가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울다가 내가 알아서 컷하고 막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해도 머리 한쪽에서 지금 사운드랑 트럭이 계속 지나 까마귀가 오네 막이 생각을 자꾸만 해야 되니까 근데 다행이었던 건 나는 못할 거야 라는 겁이 굉장히 사전에 많이 먹어져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전에 프리프로덕션을 자세하게 맡겨놨었어요. 이조 감독은 그림을 좀 봐주고 어차피 나는 미감이 떨어지니까 믿을게 그림을 봐주고 또 다른 연출 부이자 배우님이 연기의 톤 매너 맞추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는 식으로 연출부에 롤을 많이 맡겨놓고 사전에 프리프로덕션을 좀제 딴에는 다 전달해 놓은 후에 현장에서는 좀 믿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연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힘들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것도 제가 그냥 이거랑 관련해서 두 분에게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왜 주연 배우를 직접 연기하려고 생각하신 건지도 궁금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배우 일이 저한테는 바깥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뿌리 같은 거고 가장 제일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작가로서 써도 제가 저로서 생각하고 쓰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애정이 생기니까 하고 싶어지는데 이 작업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도 염두에 두었으나 이제 아무래도 저의 좀 자전적인 성격도 많이 들어간 내용이다 보니 제가 조금 무리해서라도 다 하는 게 저한테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는 그래서 했던 것 같고 다른 작품에서 이제 제가 또 하고 있다 이런 짓을 그러면 이제 그냥 연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세 번째로 찍은 영화였는데, 학교에서 제가 지금까지 총네 편을 찍었는데, 앞에 찍은 세 편의 영화는 다 제가 직접 주연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저도 또 비슷한 느낌으로 내가 내 이야기니까 내가 또 다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좀 아주 당연하게 그냥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된 것도 있었는데, 이 시기에 제가 하던 많은 고민들과, 그리고 이게 졸업 영화이다 보니까 제가 영화를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나를 좀내 생각과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리고 내 얼굴, 여러 가지를 좀 기록을 해주면 이게 졸업영화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스스로 나와서 조금 아카이빙의 느낌으로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저는 연출과 연기를 겸하면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되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진짜 좋은 스텝들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 저도 이제 세번 정도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미리 이거를 공유를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거를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뭐 스크립트 해주시는 분한테 어떤 것들을 봐달라 이런 걸 거의 똑같이 하고 이제 했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좋아서 하면서도 내가 감독의 자리에 그 모니터 뒤에 없다는 것이 그 각자 파트를 맡고 있는 그 스태프들한테 굉장한 그 부담을 주고 있구나를 항상 현장에서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외면을 하면서 그냥 했었던 거죠. 너무 너무 좋은 재밌으니까. 근데 정말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더 이제 스태프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고, 의식적으로라도 더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분들도 제가 막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조금 더 그분들의 어떤 그 스스로의 그의 역량을 굉장히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좀 양면이지만 그런 점이 좀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연출이랑 배우 같이 하셨던 이제 감독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다들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희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세 분께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나 비슷한 질문 주셨는데, 감독님들이 지금 구상 중이신 작품이나 아니면 앞으로 감독님들께서 만들고 싶으신 작품이 있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현지 감독님부터. 네. 저는 그 한강 소설가 중에 흰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어서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상상으로 시작해서 글을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오리지널은 아니고 이제 제가 작가로서 참여하는 시나리오 작업에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제 오리지널이 아닌데도 결국 제가 선택하는 일들이 이제 젠더 이슈, 세대 이슈 등에 관심을 자꾸 가지다 보니까 그런 작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디지털 성범죄, 자세히 이야기해도 되는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실제 한국에서 일어난 디지털 성범죄를, 이제 여성들 말은 아니겠지만, 다른 경찰도 있고, 여성들을 추적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너무 많이 현안이고, 전혀 저는 코미디와 이런 거를 다루는 걸 좋아하지만, 백야와 마찬가지로 전혀 코미디로 담을 수 없는 심각한 무거움을 가지고 있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취재해서 만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작가로서 너무나 미숙하게도 취재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취재의 힘을 느끼고 있는 게, 그걸 추적했던 실존하는 사람들, 기자분들, 뭐, 이제 경찰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너무 생생한 장면이 아예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 사건 처음 접했을 때 있었던 침묵이라든지,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영화다. 그러면서 되게 놀라고 힘을 얻고 막 울컥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려운 작업이 될것 같아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편 시나리오를 쓰려고 열심히 지금 이야기를 아직 찾고 있는 중이어서 정해진 것은 없고 그냥 요즘 하는 생각은 어쨌든 피부에 닿는 현실을 좀 외면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좀 사랑과 희망을 찾는 얘기를 계속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유머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싶어서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너무 찾고 있는 중에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저한테도 논문 언제 뭐 쓰고 있냐 계속 물어보시는데.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감독님들 소감이랑 마지막 인사 들어보고 자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아, 오늘 이렇게 주말에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계속 극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2, 3년 전에 그 무슨 영화제였는지 모르겠어요. 단편 모음을 저도 아침 10시에 보러 왔는데 그때 김도연 감독님의 자유연기를 여기서 봤었거든요. 아마 그때도 여성 영화전 같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비슷하게 독립영화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오지 않는 토요일 아침 10시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 영화를 본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가슴이 벅찼어요.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도 와주신 관객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졸업 작품이었는데 저도 상영회를 온라인으로 했어가지고 한 번도 스크린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번 스크린에 올라올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같이 만들어준 스태프들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감독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관객과의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